특수한 군인 출신이라더라. 아니다, 어디서 우주선 타다 왔단다. 아예 인간이 아니라 늑대 소년이라더라. 그렇지만 그의 이름은 빈센조. 진짜 정체는 마피아래. 마피아? 宋仲计化身文森佐孔，奖了一只女王，水都爆表，气势大力碾压金修贤。 야, 저쪽 변호사 누군데? 그건 모르지. 아, 어쩐지 좀 쎄하거든. 文森佐律师怎么出现在这里？最新一集《雷之女王》找来宋仲基客串，帮忙金智媛打离婚官司，咱们终极欧巴一出场，气势完全碾压金秀贤呐。 눈치 비싼 여디 빨라래. 홍 사장님이 아무래도 마음을 바꾼 것 같아 널 용서하지 않기로. 어, 봐라? 사실 네가 한 짓이 나쁘게 보면 한없이 괘씸하지. 사랑하는 척 완전 사람 기망한 거잖아. 네가 죽여버리고 싶을 거라고. 혜인아, 백현우 씨, 당신이 내 의뢰인을 기망한 그 죄는 서류 한 장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커요. 미안하지만 난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. 양기가 그랬어. 양기가 시켰어. 양기가 잠시. 이거 같거든. 시끄러.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여기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란 겁니다. 그 문건 백현호 이사님 쪽에서 준비하신 이혼 발표 공식 문건 맞죠? 예. 무슨 문제라도. 거기 보면 이혼의 주요 사유를 성격 차이라고 하셨어요. 개가스디 노봇 개빨래. 홍혜인 씨를 보세요.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초미모의 재벌 3세. 태어나자마자 금수저, 잘나가는 백화점 CEO. 각종 찌라시와 루머 속의 안하무인 이미지. 무려 1조 클럽 멤버. 1조 클럽은 아직 아니지만 뭐 자우당간 이 정도 필모는 대한민국에서 성격 좋아 보이긴 어려운 필모입니다. 그런 홍 사장님이 일개 이사인 백현우 씨와 이혼을 한다. 근데 그 이유가 성격 차이다. 이건 누가 봐도 홍혜인 사장님 쪽이 성격 더러워 보이는 느낌이죠. 뭐 그럼 성격 차이 말고 뭐라 그러죠? 대안이 있으십니까?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로 인해 서로 소원해줬으며 한 집 사는데 바빠서 소원해줬대. 좋은 친구 사이로 남기로 결정했고 서로의 앞날을 축복할 것이다. 잠깐만, 난 축복 안 하는데? 제가 알기론 다른 분들도 축복은 안 합니다.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거죠. 문구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. 정말이세요? 후회 안 하시겠어요? 네. 어차피 뭘 갖다 대도 진짜 이유는 아니니까요.